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 부장님! 직접 때리셨어요! 부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저희 인턴을 못해가지고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입장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넘겨. 하나님, 채용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채용비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회의에서 어떻게 부과하실 겁니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집요한 질문. 추정 60분이 다시 뜁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시사 전문 프로듀서와 함께 추정 60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최지원 프로듀서입니다. 1983년부터 36년을 달려온 추정 60분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 추정 60분은 더 날카로워지고 더 치열해지겠습니다. 어떠한 권력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향해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개편을 맞아 추정 60분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우리 사회 을들의 목소리입니다. 매일 2,500여 명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5개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지금 대체 무엇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2018 대한민국 갑질 잔혹사 2부작 그 첫 번째 추적 570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을 운영해온 41살 김모 씨와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를 현대판 소장농이라 부르는 사람들. 죽을 때 죽더라도 버티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야. 지금 하고 있어.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나도 상상하기는 싫은데. 이분들이 막 망하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570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최 측 추산 3만 명. 전국에서 모여든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들이 광장으로 나온 건 최저임금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불복종을 선언한 자영업자들. 그렇습니까?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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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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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지경이죠. 우리 며느리도 편의점하고 그래도 미용실한테 사람 못 봐요. 감사합니다. 이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 일하러 왔다가도 이제 그냥 우리 마칩니다. 며느리가 잘라. 진짜 죽은 맛이죠. 맞지 못해서 진짜 하는 거예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 지금보다 820원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달 6일에는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 업종 등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분의 의견을 잘 찾아서 정말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시오. 자영업자의 고통을 날리기 위해 4년 동안 기른 머리를 삭발했다는 원상우 씨. 원 씨는 경기도 용인에서 횟집을 운영합니다. 1, 2층을 모두 사용하는 꽤 큰 규모의 식당. 장사가 잘 될 때는 한 달 매출이 6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만큼 직원을 고용했고
보너스를 주고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얘는 실장님, 또 남자 부장님, 또 주방 아주머니에서 주방에 있는 직원이 3명 있었고요. 홀 또한 그때 3명 있었어요. 직원만 6분? 네. 가족분들도 같이 일을 하고? 네, 가족도 같이 일을 하고. 총 몇 분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9명이 됐죠. 현재 직원은 4명. 매출이 떨어지자 직원부터 줄였습니다.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 월급을 주지만 이제 그마저도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상황인 걸까? 가계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달 평균 매출은 약 4천만 원. 한창 때와 비교하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 지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직원 급여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4명 계산을 해서 230만 원, 320, 280 계산해서 1,060만 원이 보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활어를 취급하는 횟집이다 보니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식재료.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만 1,060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장님을 포함한 어머니, 아버지, 가족분들 일하시는 급여가 포함이 되나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평균 매출에서 고정 비용을 제하면 남는 돈은 126만 원. 세 명의 가족이 온종일 일한 몫입니다. 지금도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기는 상황. 2019년 최저시급이 오르면 원 씨는 인건비로 매달 68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매상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자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이 울고 있죠. 최저시급 인상 여파가 가장 크다는 편의점은 어떨까?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24시간 문을 여는 다른 곳과 달리 굳게 닫혀 있습니다. 8시가 다 돼서야 점주가 도착합니다. 2년 8개월 전 편의점을 창업한 하진순 씨. 하 씨는 문을 열자마자 밤새 배송된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새벽 영업을 포기한 건 작년 5월. 인건비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아르바이트생이 없다 보니 매일 아침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아이스크림 10시 어디 갔는지 또 모르겠네 이거. 난리 났네. 아이스크림 10시 어떻게 했지? 큰일 났네. 여기 있다. 24시간 남으면 일하는 일이 없어. 그냥 교대하니까요. 열려서 되니까. 24시 못 하니까 잠복을 해야 되잖아. 3년 전, 하 씨가 창업을 결심한 이유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루 매출 150만 원은 보장된다는 본사의 설명에 부푼 기대를 안고 창업했다는 하 씨. 하지만 첫 달부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24시간 문을 열고도 매출은 5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는 동네가 이렇게 상업지역도 아니고 하잖아. 원룸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12시 넘어서 아침 7시까지는 결국 담배 사러 오는 사람 몇 명도 없는데 담배 10만 원씩 팔면 얼마 남아요고 몇천 원도 안 남아요. 그걸 보고 7시간 열면 7시간 알바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엽니까 그래. 그래서 본사한테 이야기하니까 말 못하게 사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뭐 동의했어요. 그래서 닫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주말과 밤에만 일합니다. 평일 아침부터 해질녘까지는 오롯이 하 씨 혼자 매장을 지킵니다. 3월 끼고. 이러한 노력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적자라는 하 씨. 어떻게 된 걸까? 하 씨의 장부를 살펴봤습니다. 총 매출에서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 수수료는 35%. 수수료를 제하고 하 씨에게 남는 돈은 한 달 평균 25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또다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이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더 하고 전기세 40만 원. 재고로 수비 재고. 10만 원이다 이게. 그렇게 다 합의 이제. 네.
4명 기준 인건비가 약 240만 원. 임대료와 공과금 등이 170만 원. 한 달에 지출하는 돈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달 약 165만 원의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거든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확실한 거거든. 이거는 고대로 나온 거야. 이걸 최저임금도 덜 줘가며 법을 어겨가며 했는데도 내 임금 없이 150만 원 미친다는 이야기야. 이건 거짓말 하나 안 붙은 거야. 이거 증거 자료가 있잖아. 2019년 최저 시급을 적용하면 지금보다 1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상황. 그 시급 자체가 벌써 우리는 사양선 거야. 시급 자체가 오르기만 하면은 아마 7, 80%는 다 무너져 버리지 싶은데. 오른 만큼 또 미지지. 한 시간당 한 500원 정도 되면은 24시간이면 하루만 해도 얼마요? 그런데다가 그게 만약 1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법이 또 정해져 있는 것도 주급 수당까지 준다. 그리고 또 퇴직금까지 준다. 절대로 알바를 갖다가 제대로 쓸 수 있는 알바를 쓸 수가 없지.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혼자 일했던 하 씨. 저녁 7시가 교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어깨 인대가 끊어졌는데도 편의점 일 때문에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하 씨.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맞지? 알았다. 할머니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진짜 비 오네. 오늘 교대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가는 거예요. 오늘 총 몇 시간 근무하셨어요? 아, 8시 10분 전에 왔으니까. 지금 7시에 가니까? 예. 11시간 하세요, 11시간. 11시간? 응. 보통 몇 시간 하세요? 12시간 해, 거의. 12시간? 응, 응. 7시 돼서 올 때가 많으니까. 원래 가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 힘 안 들겠나? 아이고, 좀 보소 힘이 안 들겠나? 오늘 내가 아침에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완전 틀린다. 갈게요. 옛날 여기로 가기거든. 네. 네. 가세요. 갑니다. 예예. 예. 올해 72. 노후를 위해 편의점을 창업했다는 하 씨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약 11시간. 한 달 평균 휴일은 단 3일이라고 합니다. 휴일까지 반납하며 온종일 일해도 자신의 임금조차 남기지 못하는 현실. 여기에 직원들 인건비마저 올려줘야 한다면 자영업자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데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땅값을 자랑하는 명동. 최근 이곳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펼쳐지는 전혀 다른 광경. 한때 웃돈을 주고도 들어올 수 없었던 점포들이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이 꺼려하던 임대 표시도 자주 눈에 띕니다. 심지어 건물 하나가 통째로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떠난 자리.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4년이 넘게 방치된 점포들. 예전에는 누군가가 웨이팅하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진짜 이렇게 좋은 자리도 나갔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자가 없구나. 실제로 우리가 살펴본 110채의 건물 중 8채가 건물 통째로 공실이었습니다. 여기엔 치열한 경쟁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이제 외환위기 이후부터 일자리 증가율이 하락하고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안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밀려나신 분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들어오면서 자영업의 1인당 자영업의 평균 소득은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요. 이런 이제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자영업 현실에 주목해온 함영진 변호사와 함께 명동 상권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반경 500m 안에 같은 업종의 점포들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을까. 먼저 화장품 매장의 개수입니다. 170개 정도 되는 매장이, 화장품 매장이 입점을 해 있고요. 그중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이 한 56개 정도,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반 매장, 일반 화장품 매장이 한 119개 정도 매장이 반경 500m 안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발자국 떼기도 전에 바로 보이는 화장품 가게.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도 화장품 가게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명동에 새로 생긴 화장품 매장이 35개, 사라진 매장은 38개에 달합니다. 화장품 가게 10개가 한눈에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커피 음료 전문점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커피 음료 매장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요. 전체 지금 커피 음료 매장이 약 한 190여 개 정도, 200여 개 가까운 매장이 반경 500m 안에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200여 개요? 예, 200여 개가 되는 매장이 지금 커피 음료 매장이 지금 입점을 해 있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자리 잡은 200여 개의 커피 음료 매장. 작년 한 해 이곳에서만 42곳이 새로 생기고 44곳이 폐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창업과 폐업이 속출하는 명동 거리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일까? 네, 이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10평에 한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0평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커피 전문점의 경우 임대료는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다른 지출을 감안한다면 임대료가 그 이상을 차지할 경우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명동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커피를 얼마나 팔아야 할까? 30평 규모의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판다고 할 때 한 달에 12,500잔, 하루에 416잔을 팔아야 합니다. 이 카페가 200여 개 매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에 과연 매장이 커피를 400잔을 팔 수가 있을지, 이건 결국에는 뭐 너무 이 동일한 업종이 밀집화되어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계를 위해 창업한 뒤 과다 경쟁에 떠밀리는 자영업자들. 40대 중반의 이영호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깃집을 개업했다는 이 씨.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이건 렌탈. 그러나 개업 2년 반 만에 폐업을 결정한 이 씨. 이날은 중고 매매업자를 불러 처분할 집기들의 견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게도 한 잔 드려야지. 응? 비싸게 잘 해주실 거 아니야. 작년 대비 40%나 떨어졌다는 중고 가격. 제가 딱 가옥에서 작년에 6개월 동안 180개였는데 올해 380개를 넘었어요. 업체가? 오늘도 사장님도 여기 끝나고 또 성남을 또 넘어가야 돼요. 오전에는 종로에서 했고 지금 여기 사장님 때가 네 번째예요. 오늘만? 네, 오늘이 네 번째예요. 아침에 두 집은 벌써 다 철거해버렸고요. 폐업하는 곳이 워낙 많아 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업 당시 3천만 원을 들여 구매한 집기들. 견적은 얼마나 나왔을까? 245만 원. 그러니까 275만 원이 나오는데 네. 차량, 네, 두 대. 운반비하고 뭐 이거. 운반비 두 대. 해야 되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제가 내니까. 인건비 제가 내고. 그냥 이거 다 해서 275만 원? 네. 거기서 저기 비용 빼면 245만 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솔직히 이것도 엄청 어쨌든 저가 제 입장에선 많이 친 거예요. 275만 원이면 네. 제가 처음 오픈할 때 저쪽에서 한 냉난방기 한 대 값이네요. 예, 냉난방기 한 대 값이네요. 네. 2년 6개월 만에 10분의 1로 떨어진 가격. 그는 왜 폐업까지 이르게 된 걸까? 자영업자가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제 잘못이고요. 제가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가족들하고 먹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는 아직 찾은 게 없으니까. 개업 3개월 이후부터 계속 매출이 떨어졌다는 가게. 더 이상 고깃집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얼마 전부터 부부는 다른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 있습니다. 어제 거. 어저께 한 팀 봤다고. 네, 3만 7천 원 판매했습니다. 한 달에 드는 고정 비용은 1,670만 원. 대출 이자와 임대료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에 비해 매출은 저조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적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 또한 늘어갔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그 지금 혹시 실례지만 빚이 시작할 때보다 더 늘는 거죠? 많이는 거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 시작할 때보다 한 2억 5천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감사 인사. 이제 손님들에게 이 말을 들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 때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이 씨.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손님들이 줄어드는 현실에 이 씨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만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었고요. 네. 사회나 환경이 그만큼 도와주지 못할 때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고깃집은 지난 8월 31일 최종 폐업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어떨까? 개성 넘치는 식당과 카페들로 유명해진 이태원 경리단길. 그런데 그 유명세 덕에 동네 원주민들은 한바탕 몸살을 겪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네. 저 처음 왔을 때 저 밑에 경리단 맞은편에 라인들이 거기 뭐 천에 한 70, 8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게 가게. 왜냐면 여기가 언덕길이잖아요. 네. 언덕길에는 가게가 이게 시세가 좋지 않거든요. 싼 맛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가게 하는 막 이런 가게들이었는데 뭐 한 100만 원, 뭐 150만 원 하는 가게들이 뭐 450만 원 됐으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어요? 배도 거의 올랐다고. 먼저 있던 사람들은 다 갔어요, 거의. 이렇게 딱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동안 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20년 사이에 갑자기 이거 들어오면서 바로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또 막 나가는 추세잖아요. 거의. 상권이 번성하며 임대료가 오르고 높아진 임대료가 원주민을 내쫓는 현상.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이곳에서 수제 맥주집을 운영하는 김설인 씨. 이날은 가게를 접기 전 마지막으로 영업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시지 마시고요. 김 씨가 이곳에 자리 잡은 건 6년 전. 당시 경리단길은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워낙에 지인들이 말릴 만큼 그냥 어린이 아니면 노인들밖에 없던 동네였거든요. 외국인들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뜬 동네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지인들은 왜 여기 굳이 들어오냐라고 말을 했었는데 제 형편상 그리고 네, 여기가 좋았었어. 개업한 지 1년이 지날 무렵 사람들이 몰려들고 소위 뜨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임대료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2년 뒤에 월세를 65% 올리셨고요. 그 다음 해 딱 3년째 되는 해에 보증금을 100% 올리셨고요. 기존의 월세에서 40%를 또 올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해마다 치솟은 월세. 어렵게 일군 가게를 지키기 위해 버텼지만 이제 한계에 달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65%밖에 안 올렸으니까. 다른 데도 2, 300%씩 올렸다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양호했구나. 정리하실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상탈이. 처음에 여기가 잘 되기 전에 잘 될까? 라고 혼자서 막막하게 할 때만큼이나 아니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저렇게 힘든데 왜 너도 나도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걸까요? 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계형 창업 비중은 63%, OECD 평균보다 2.4배나 높습니다. 가까운 일본보다는 3배 가까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5은 4, 50대, 3명은 60대 이상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본격화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탈출구로 자영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생존 경쟁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해도 그들에겐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지난달.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윤경자 씨를 만났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그 사건의 피의자 김 씨의 아내입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다툼과 소송, 이런 2년 동안의 갈등이 결국 살인미수로 번졌습니다. 가게를 비우라는 임대인과 쫓겨날 수 없다는 세입자. 총 12차례 강제 집행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김 씨의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분쟁은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저희가 건물주랑 분쟁이 일어나면서 법 자체가 건물주 손을 들어준 이유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예외 조항들 때문에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상가 임대 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 오히려 상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촌에서 족발집을 했던 부부. 2년 전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293만 원이던 임대료를 1,200만 원으로 인상한 새 임대인. 올려줄 수 없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근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현행법에서는 계약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명도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부부는 패소했습니다. 예전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지 5년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온전하고 평등한 그런 법이었다면 저희가 이렇게 쫓겨날 상황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 단지 하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유리창도 훼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어쩌다 임대인을 폭행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 걸까. 4년 전 식당 리모델링을 했다는 부부. 권리금과 시설 투자비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건물주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갈등은 결국 비극을 낳았습니다. 지난 4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임대인을 살인할 의도가 있었냐는 것. 월세와 보증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스스로 저희를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미비한 법과 제도 때문에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험법 재판 결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지만 특수상해 등의 죄를 물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도중에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한 상가 건물. 이곳에도 현재 임대인과 소송 중인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2013년 12억을 투자해 안경점을 열었다는 유경수 씨. 유 씨가 전 재산을 투자했던 건 계약 당시 건물주의 굳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권리금 5억 주고 5년을 계약을 했지만은 10년 해주기로 해가지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10년 해주기로 해가지고 이 가게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든지 10억 투자해가지고 5년에 나간다는 사람 누가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건물주가 바뀌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를 문제 삼은 새 임대인. 위법 건축물이라며 창고를 철거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유 씨가 창고를 철거하지 않자 새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유 씨가 입점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가 건물. 유 씨는 임대인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라고 계속 이제 오고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내용증을 보내고 아니면 가게 비우라 이거지. 그 협박을 하니까. 법원은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계약을 해지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문제 삼은 건 창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앞 테라스도 철거하라는 건물주. 아, 요 나무 여기까지.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10년 전에 한 건데 우리가 했다 이거지 이 사람들. 10년 전에 가고 표시가 나잖아 이게. 그리고 이제 요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3m야 이게.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거라 여기서 폭이. 예.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이걸 갖다 이것도 이제 구청에서 고발을 한 거야 이 사람들 가가지고. 근데 구청에서 이건 이상 없다 이거지. 임대인과의 갈등은 2년 넘게 계속되는 중입니다.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푹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내용증명이 푹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와요 이게.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장사가 안 돼. 새 임대인이 자꾸 건축물을 문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은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노후화됐고 얼마나 안전에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이 규정 자체만 있지 객관적인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집주인 소유자분께서 아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안전적으로 위험하다 노후화돼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임차인분께서는 이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건물에 입주한 다른 세입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최 씨도 현재 임대인과 소송 중입니다.
이미 많은 세입자가 건물을 떠났다는 최 씨. 건물주와의 분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진관 자리였거든요. 예. 얼마 전에 선거사무실로 사용됐었고요. 지금 공실로 남아있고요. 건물주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갔어요. 예. 포기하고 나갔고. 건물 내 7개 점포 중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성형외과였거든요. 성형외과였었는데 여기는 졌죠. 재계약해야 될 상황이 이제 불과 이제 한 2, 3개월 남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교체가 됐어요. 그 준비를 못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져가지고. 용도에서 져가지고. 여기는 뭐 저희 전당포였거든요. 예. 여기 올 4월에 강제집행 당해가지고 쫓겨났고. 아, 여기 비어있는 상태인가요? 네, 비어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를 닫아야 했던 세입자들. 한국 자영업자들의 그 결론을 보면, 귀추해 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되면은 임대인이 오시면 쫓겨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렇게 세입자들을 내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임대인은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전면 재보수가 필요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차인을 괴롭히는 예외조항은 또 있습니다. 고시수험생들의 메카, 노량진. 이곳에서 임대인과 소송 중인 자영업자 박지호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를 창업하기 전 위치를 1년이나 고민했다는 박 씨. 그런 박 씨가 건물 모퉁이에 가게를 차린 이유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건물 쪽 담당자들과 책임자들은 되게 우호적이었습니다. 제가 커피 전문점을 한다고 알아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되게 호의적이고 되게 그 제가 여기 들어오기를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장계인데 오래 할 게 있다. 법적 기간은 5년이지만은 임대차 계약 써서 홈페이지 써줬고요. 5년으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고요. 계약 당시엔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던 임대인 측. 보통 2년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달리 계약서에 5년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주차 비용을 임대인 측에서 부담한다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입지를 고려해 건물 앞에 간판도 따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불리한 입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박 씨가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만 약 1억 8천만 원. 가게를 날리기 위해 발품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이 약국에서도 제가 내인자리랑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여기 앞에 있는 약국 말이죠? 네, 네. 약사님을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찾아오면서 분유도 갖다 드리고 편집까지 써가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약사님도 좀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래, 우리 그 촬영 홍보 분야를 달아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에 밤낮으로 광고판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영화 관람권, 뮤지컬 할인권 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단골이 생길 무렵. 박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간판이 있었거든요. 간판이요? 네. 임대인의 사무실이 1층으로 이사하면서 계약서에도 특별히 명시했던 카페 간판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겁니다. 현장상에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시라 방법이 없다. 임대인이 태도를 바꾼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500원짜리 커피를 자신들에겐 1,500원에 판매하라고 요구했다는 임대인.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가 2,000원까지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전화가 온 겁니다. 1,500원에 해라, 안 할 거냐. 그동안 임대인이 할인 구매한 커피는 약 7,700잔. 매출에 도움을 주었다고 법원에 증거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박 씨로선 약 1,500만 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알바가 좀 바뀌었는데 그 알바가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는 정상 가격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2% 할인 안 했다고 우리 일하는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저한테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고.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들. 박 씨는 왜 항의하지 않은 걸까? 계약 기간도 1년도 안 남은 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괜히 강하게 대응했다가 쫓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속으로는 정말 눈물을 머금을 정도 억울했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래 하겠다는 말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2016년 12월 30일에 계약 종료인데 2016년 6월 1일 날 그 계약 종료 6개월부터 이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 6월 1일 날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임대인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것. 그 공간을 자신들이 사용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현재 박 씨와 임대인은 권리금 등의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 중입니다. 우리는 임대인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건물관이 뭐 누가 하시는 거예요? 뭐 회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죠. 그 회장님이 건물로는 출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외출하셨어요. 임대인은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카페 공간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현행법에선 임대인이 자신의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그러면 이 매장을 비영리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러면 뭐 상가에서 뭐 쫓겨나다시피 나가셔가지고 매일 지나다니면서 이 점포가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는지 뭐 상가처럼 운영하고 있는지를 1년 6개월 정도를 계속 보셔야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미 나오셨는데 1년 6개월 정도를 뭐 이따금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매장을 확인하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이거 좀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임대인과의 소송이 힘든 싸움인 줄 알지만 박 씨는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소송 가는 거 없다. 우리가 거기 본부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이겨? 어차피 그냥 싸우지 말고 좋게 끝나자. 좋게 끝내고 그 우리 집 팔면 되잖아. 와이프가 그랬어요. 집 팔고 냉하죠. 근데 자기들의 그 재산권이지만 재산권에 왜 한 가족의 생존권이 2년 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재산권이란 개념 자체가 땀 흘려 노동한 것은 본인이 가져야 된다라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대인의 노력만으로 지금 상가 건물이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다. 임차인과 같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 그럼 땀을 흘린 부분을 배상해야 된다. 이게 원래 재산권의 개념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적 가치라는 것을 온전히 임대인의 것이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력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고 좀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한 가게가 창업하고 장사 밑천을 회수하는 데에만 평균 4,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막 입소문이 나고 단골 손님이 생길 때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5년이라는 벽에 부딪혀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했을 뿐이다. 우리가 만난 임대인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자신들이 지수를 배불리는 소장농 같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됐다는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강남 상권의 자존심. 콧대 높던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패션 1번지로 손꼽히며 젊음과 부를 상징하던 거리. 압구정동 오렌지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당대 최고의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옛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 언젠가부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할 때는 공실이 2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화려한 시절 뒤 10년이나 이어진 침체기. 유례 없는 공실 사태에 임대인들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 2년 전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 로데오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다. 여기서 안 되면은 우리 로데오는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서 택하게 됐는데요. 임대인들이 택한 방법은 착한 임대료. 각자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내려가면은 건물 가치가 말도 못하게 내려갑니다. 뭐 100억 받던 게 뭐 80억, 어떨 땐 70억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인심도 잃고 장사 잘하는 분들도 다 잃게 되고. 물론 처음엔 반대하던 임대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아, 네, 이 건물이 착한 임대료 건물입니다. 아, 이 건물이요? 예, 예. 로데오 거리 중심에 위치한 건물. 1층 같은 경우가 한 6개월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으면 좀 보기에도 썰렁하고 해서 뭐 반값? 정말로 반값의 임대료를 줬고요. 여기 2층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뭐 장사 안 되는 걸 뻔히 아니까 어차피 같이 상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고 받았을 때에 비하면 한 30% 정도는 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한 임대료 혜택을 보는 점포는 총 10곳. 기존에 비해 30에서 50% 낮은 임대료를 냅니다. 임차인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2년 전 이곳에서 카페 창업을 시작했다는 조준모 씨. 제일 정점 찍었을 때보다 현재는 한 30%? 뭐 보증금이라든지 월세 같은 경우도 한 30% 저렴해졌다고 보고 뭐 혜택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를 적용받는다면은 이쪽 동네에서 장사할 맛 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가로수길 아니면 뭐 이런 데 찾았는데 지금 그쪽은 너무 비싸서 그분들도 또 이쪽으로 다 오시거든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 지자체에서 직접 나선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성동구청에서 마련한 공공안심상가.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분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저 끝까지 4개 호수가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심상가입니다. 안심상가에 이제 들어오는 조건은 이제 첫째가 그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를 받은, 그러니까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최우선이고요. 성동구청에서 분양한 상가는 총 4곳. 올해 3월 입점한 헌책방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촌의 명소로 불렸던 헌책방이 이곳으로 밀려난 이유도 130만 원이던 월세가 갑자기 300만 원으로 올라서였습니다. 지역의 명소가 됐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쫓겨났다는 부부. 우리 건물 사신 그 건물주도 책방을 보고 건물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사자마자 책방을 내쫓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또 노골적으로 그러셨어요. 저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 건물을 샀기 때문에 저는 세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1972년에 문을 연 헌책방. 물건 하나하나에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을 거예요. 방송계도 없을 거야 아마. 신중현. 신중현의 에드포.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 보컬, 최초 음반. 임대료 때문에 6차례나 옮겨 다녀야 했다는 헌책방.
명도 소송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 과정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는 장화민 씨.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뀐 거죠. 100년 가게를 꿈꾸지만 급등하는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부. 안심상가에 들어와서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족하죠. 근데 이제 제가 또 불안한 거는 제가 여기서 계속 오래 장사할 때 구청장이 바뀌면 또 이게 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런 것 그런 부분도 사실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책방은 어디 가든지 가서 장사를 하려면은 10년 이상은 자리를 잡고 뭐 하면서 10년 이상은 해야 책방으로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임대인들이 자진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지자체가 나서 안심상가를 분양하는 것.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는 30개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여야는 임차인의 계약 보장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엔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계속해서 미루는 겁니까?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57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방송 7시간 전 박주 씨가 운영하는 노량진 카페 임대인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 언제까지 살았다 이 사람이 죽었다고! 밤새 비추고 한꺼번에 측이 당하고 망할 때 되면은 감옥 갈래? 내놓고 나갈래? 한마디로 니네는 우리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노예, 노예요.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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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파.